지시네. 결국 브라이언 페어 떡볶이는 맛있는 걸로. 식어서 그래요. 형이 너무 뒤늦게 왔어. 밤과 함께 이들의 이야기 또한 깊어가는데. 브라가 이게 뮤지컬을 하는데 나좀 사실 아쉬운 점이 있지. 왜냐면 처음에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 이렇게 조심하고 또 예의 범절을 더 중요시 생각해서 더 조심하고 말도 몇 마디 안 하고 이럴 때가 있었다고. 근데 막판 되니까 제끼를 막 끼를 다 보여줬잖아. 막 연습하는데 막 장난치면서 분위기 좋았잖아. 근데 처음부터 그랬으면 아마 네 배역이 아마 나랑 같은 나랑 더블 키스트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야. 저는 근데 그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이제는 같이 작품하는 사람들 같이 보면 다들 좀 즐겁고 재밌고 그런 성격으로 같이 일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 살다 왔기 때문에 너무 초반부터 그런 모습 보여주면은 이 사람들이 나한테 건방진다, 너무 개 뭐지? 너무 개구쟁이 같다, 너무 모르는 거밖에 모른다 이런 생각 할까봐 저는 이제 더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오버해서 좀 더 정직하고 좀 말도 없고 그런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가 고민을 해. 그 어느 날보다 따스한 밤을 보내고 있는 이들. 오빠를 많이 만나서 공연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할 때마다 오빠의 진짜 순수한 마음이랑 오빠의 그 깊은 감성을 항상 느끼면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오빠한테 고맙다는 말이에요. 너무 방송용으로 얘기하네. 아니 나 정말 영원히 너를 사랑해. 나 분위기 좋고. 와. 어머. 이 분위기 그대로 좋은 소식 기대해도 되나요? 하윤이 하윤 선배. 진짜 진지하게 저 방 하나만 줬으면. 야, 한 달에 20만 원씩 낼게. 20만 그럼 집에 가기 싫을 때 여기 와서 자고요? 아니, 우리 가족 다 이리로 올 거야. 우리 집에 개 세 마리거든? 개 세 마리. 진돗개 한 마리하고 이렇게. 강아지도 데리고 올게요? 안 들어. 야, 이 정도 방이면 충분해. 아, 그리고 음식 맛있었습니다. 땡큐. 원래 와주셔서 감사해요. 수고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고. 화이팅! 울지 말아요. 여기 화이팅. 여기 화이팅. SBS 식구 여러분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시끌벅적 맛있는 수다가 끝이 나고 썰물 빠지듯 모두가 가고 나니 되레 마음이 쓸쓸해진 브라이언. 이럴 때면 항상 생각하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Hello. Hi. Hi. 엄마 누군지 알아? 모르지. Mine? 아들. 사연 없어. 뭐? 오랜만이네. 뭐해? 밥 먹으려고 지금 슬슬 준비하고 있어. 아, 아빠랑? 오늘 일 안 나가고? 오늘도 오는 날이지. 우리 아들 보고 싶네. 그러니까 뮤지컬 했는데 한 번도 안 와주고. 엄마가 그런 사정이 있어.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지도 어느덧 15년이 넘었는데요. 어머니! 어머니! 네, 저 좋은 아침 제작진입니다. 아이고, 좋은 아침이면은 방송국이란가 보네요? 네. 아이고, 그쪽으로 아들하고 막 있는 말 없는 거 막혔네요. 어머니, 그 뷰라이언 씨는 어떤 아들이세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자식자랑은 별거 줄여야 돼. 너무 자랑하고 싶은 아들입니다. 마음은 항상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음이 늘 죄송할 따름이란 아들 브라이언. 우리 저기 브라이언 아드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지금까지 잘했듯이 아무 스캔들 없이 혼자 힘으로 이렇게 다 해준 게 너무 고맙고, 또 중요한 거는 아직도 팬들이 너무 우리 브라이언을 사랑해 주시니까 그 이상 더 감사한 거 없고, 건강, 항상 건강 지키고 하루빨리 좋은 아가씨 만나서 결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결혼 얘기밖에 안 하지. 우리 아들 너무 착한 아들이었죠. 지금도 착하지만 그
그래도 혼자 그렇게 나가서 아무 적 없이 잘 해주는 것만 해서 너무 감사해요.